감독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팀의 누구를? 네. 멀리서 오신 분. 멀리서 오신. 좀 눈빛이 무섭고. 이분을 안 꺾으면 네. 어차피 우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 박나래. 박나래 씨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 사실 지금 박나래 씨가 지난주에 우승을 하시고 또 기운이 상승세거든요. 고명환 씨의 도전 제가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곡을 선택할지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선곡을 해버렸어요. 저희는 이미 선곡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지금 근데 박나래 씨가 굉장히 당황한. 네. 그래요? 네 뭐. 예예. 그렇답니다. 예. 어떤 곡이죠? 네. 고명환 씨와 같이 부를 노래는 네? 손에 손잡고입니다. 네? 손에 손잡고! 야 이거 진짜 박나래가 이거 머리 많이 썼네. 남자 고음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뭐하죠? 손에 손잡고 좋지 않아요? 그래요? 남자가 진짜 힘들거든. 약간 저쪽이 불리할, 확실하게 불리할 수 있는 곡. 손에 손잡고를 아시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그쵸? 우리 올림픽을 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 그때 몇 살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3살 때였거든요. 3살 때였어요? 차고 나서 저 공연에서 봤는데 정말 감명 네. 있게 봤는데 그때 그 감동을 노래로 네.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김나래 씨 지난주에 우승하셨잖아요. 네네. 뭐 사무실에다가 네. 앨범을 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아 예, 그 회사에다가 그 네. 앨범을 내달라고 제의를 했는데 회사 네. 쪽에서 거절을 했고요. 거절을 했다고요? 거절을 했는데 네. 이번 녹화를 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그렇다면 이번 녹화가 더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사장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환 대 박나래 승부 시작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래서 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노래를 못하는데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거룩하게! 하늘 높이 솟는 불 비슷하다. 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야, 잘 어울린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야, 음정 떨어졌다. 음정 떨어졌어. 주는 편.
좋아 좋아. 손에 손 잡고 한두척 하늘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박나래 씨를 이겼다. 박나래 씨 KO패 하셨습니다. 네. 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예. 재밌었어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2주간의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뭐야? 앨범은 안 내주겠죠 회사에서.